안녕하십니까, 이승찬입니다. 항상 브이로그만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색다른 거를 찍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름이 곧 끝나가잖아요. 제가 여름 동안 잘 쓴 아이템들도 소개를 해드릴 겸 늦여름부터 시작을 해서 늦가을까지 룩북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제가 여름 동안 뭘 샀고 뭘 잘 썼는지에 대해 아이템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 매종 마르지엘라랑 젠틀몬스터 콜라보레이션 제품입니다. 제가 캠페인 모델로 하기도 했었죠. 자, 이 안경. 지금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유행 타지도 않고 뭔가 질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안경입니다. 저는 이런 제품들을 많이 애용해요. 잠깐 반짝이는 친구들은 잘 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자, 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디테일이나 이 네모난 딱 큰 글라스, 저의 첫 번째 여름 진짜 잘 쓴 아이템. 일단 괜찮으니까 계속 쓰고 진행할게요. 잘 산템, 내가 이번 달에 산 거 바로 헤드셋입니다. 헤드셋 마샬 5고요 에어팟이나 에어맥스나 소니 것만 가도 기본적으로 4-50만 원 넘어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착하면서도 디자인까지 너무 이뻐가지고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되게 잘 쓴 거 같아요. 자, 다음 제품. 인스타를 댓글 보시다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 많이 나와요. 진주, 목걸이. 뭐 액세서리 제일 뭐 많이 쓰세요 하면은 딱 이건 것 같아요. 포트레이트 리포트. 이쁘지 않나요, 너무? 포인트 주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흰 티에다가 그냥 탁 툭 걸쳐도, 그리고 각종 반지랑 이어링이랑 목걸이랑 팔찌랑. 다음에는 또 여름에 이번에 스카프가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어디 거지? 하와이보 건가? 이런 식으로 딱 감싸서 묶어주면 끝. 이러면 좀 더 힙한 느낌이 나죠. 유진스 스타일. 유진스가 유행시켰나? 되게 다양하게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은 제가 자주 신었던 신발 중에 하나, 바로 슈퍼스타. 근데 제가 원래 발이 290인데 이거 290 딱 신었을 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아디다스 매장 갔는데 큰 게 있냐 했더니 300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이즈가 300입니다. 300. 신발은 자고로 큰 게 이쁩니다. 큰 게 딱 튀어야 더 이쁘고 더 밸런스가 좀 좋아 보이고. 아무튼 저는 슈퍼스타 이번 여름에 정말 많이 신었고 더 다를 정도로. 그 다음에 프라다 슈즈입니다. 프라다 이 쉐입이 장난이 아니에요. 포인트. 그리고 키높이 효과도 확실하게 있어가지고 와, 딸린거죠. 보자마자 와, 이쁘다 라는 생각 들었어요. 이 은색이랑 이 디테일, 언더아머 이 디테일도 너무 좋고. 이것도 발 사이즈가 300입니다. 300. 얘도 300 사이즈예요. 이쁘지 않나요? 되게. 색깔도 너무 좋고. 자, 그리고 쿠마 스피드캣 되게 유행이었죠. 핑크색이 나왔어요. 핑크색 미쳤습니다. 보자마자 이거는 이거는 신어야 된다. 빨강이랑 블랙은 지금 많이들 신고 있고 해외에서도 있으면은 차는 추천드리고. 되게 예쁜 핑크색. 도전은 꼭 해보세요. 뭐든.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룩은 제일 기본적인 베이직한 흰색 티셔츠와 스카프 이용하고 부츠컷 바지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워싱된 딱 이런 느낌. 뭔가 좀 더 포인트를 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셔츠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블루랑 핑크. 프라다 24 FW를 보면은 셔츠랑 타이를 이용해서 스타일링을 되게 잘했더라고요. 자, 비니 한번 딱 써준 다음에, 그리고 그냥 입는 건 너무 심심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소매 좀 걷어줘서. 그리고 벨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가죽 벨트로 포인트를 딱 주면은 더 스타일리시해 보여요. 그리고 만약 덥다 하면 딱 벗어서 이런 식으로 딱. 난 핑크색이 조금 부담된다, 이렇게 블루톤으로 맞춰가지고 스타일링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쇼츠를 입고 왔습니다. 제가 되게 자주 입었던 이 쇼츠. 그다음에 이거를 써주면은 룩이 완성됩니다. 깔끔하면서도 되게 포인트들이 좀 많죠? 신발로도 뭔가 포인트를 줘가지고 대충 입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뭔가 이 신발로 인해서 뭔가 더 스타일리시하게. 다음 착장입니다. 이거는 제가 릴스로도 한번 찍었던 적이 있죠. 살짝 가을 초에 아니면 이제 여름 끝에 뭔가 좀 커 보이, 길어 보이잖아. 길어 보이는 느낌도 확실하게 있고. 이것도 숏팬츠고요. 상의는 선물 받은 거예요. 예리 갔던 친구가 하나 사왔는데 되게 핏이나 소재나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잘 입고 있습니다.
톤에 맞춘 이 스카프는 레시토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팬츠는 렉토 제품입니다. 근데 숏팬츠의 활용법 또 이렇게 있는 거죠. 다양하게 입을 수 있죠. 이거는 최근에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잘 안 입었던 스타일인데 발렌티노 24SS에서 흰 옷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오는 딱 착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영감을 받은 스타일링 착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해봤는데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되게 반응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초가을까지는 아니더라도 늦여름까지는 충분히 입을 수 있는 룩이죠. 마지막 쇼츠 제품 베이지색. 정말 다양한 쇼츠들이 많아요. 워낙 버뮤다가 인기 때문에 이런 쇼츠들이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많이 사람들이 입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을에 입기 좋은 그런 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뉴욕 갈 때 같이 가서 입으려고. 렉토 바지가 전체적으로 이쁘기도 하고 핏감이 되게 좋아요. 색감도 너무 좋고. 근데 이 쇼츠는 좀 안타깝게 주머니가 없어요. 대신 내 이런 디테일들이 너무 좋아요. 벨트들이 다 하나씩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다 끊어져 있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올라. 네. 아, 착장들은 다 아더에러 제품이에요. 아더에러. 그 다음에 신발은 언더아머. 아까 소개해드렸던 언더아머를 착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캐주얼하게 조금 스타일링을 해봤어요. 이렇게 다마고치로 포인트도 주고, 캡모자를 써가지고, 색깔 좀 톤 맞춰가지고, 그 다음에 헤드셋 딱 껴주고, 이거 입은 거 보고 누나가 살짝, 뭐 누구지? 그, 신유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이타이드 프랭키입니다. 되게 스포티한 브랜드예요. 빈티지에서 영감받은 브랜드고 살짝 블로커라고 하죠. 블로커. 군대 이후로 안 입을 것 같은 밀리터리 바지인데 다시 유행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10번 축구마크처럼 이렇게 니트 소재고요. 니트 소재. 그래서 가을에 입어도 초가을에 입어도 지금 전혀 지장이 없는 SIC랑 아디다스랑 콜라보한 제품입니다. 셋업이고요. 셋업 이렇게 보이시나요? 그러고 그 다음에 슈즈도 이런 식으로 혓바닥이 있고 되게 귀여운 신발입니다. 그리고 양면이에요. 양면. 그리고 또 후드를 쓰면은 되게 예뻐요. 되게 디테일한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아무튼 아디다스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평생 입고 신을 것 같아요. 이제 살짝 가을에 더 들어온 느낌이죠. 청자켓, 청바지, 그 다음에 부츠까지 다 앤던슨벨 이번에 새로 나오는 신상입니다. 앤던슨벨에서 리스트를 보내주셨고 보자마자 딱 이걸 골랐습니다. 이 워싱이 들어간 이 포인트들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소재들이 너무 좋아요. 진짜 멋있게 이번 가을에 입을 수 있는 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라긴 했어. 어느 순간 이걸 거울에 있는 걸 보고서 내가 언제 이걸 여기다 넣어놨지? 이러면서 핸드폰 딱 꺼내려고 했다니. 근데 이건 이렇게 그려놓은. 아무튼 이번 앤던슨벨도 진짜 너무 예뻐요. 자, 앤던슨벨 셔츠예요. 이거를 제가 앤던슨벨에 일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같이 넣어야지 이 주름지는 거를 방지를 해준대요. 여기다가 딱 선글라스만 하나 끼면은 끝나요. 그냥 이렇게 나가도 데이트로 완성되는 거고 뭐 친구들이랑 만날 때 뭐 어디 뭐 술자리 가실 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입고 나가는 거지. 날씨가 좀 더 추워진다 하면은 이렇게 니트를 위에 레이어드 해가지고 같이 입으면은 너무 예쁘죠. 다 넣는 것도 좋겠지만 깔끔하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빼가지고 보여줄 것 같아요. 이런 바지 좀 보여주면서 포인트를 주는 거죠. 자, 다음 제품입니다. 자켓이 이게 벨벳이라고 하나? 벨벳 소재인데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되게 예쁩니다. 일단 팬츠예요. 팬츠. 트레이닝 팬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신발은 푸마 트레드만 신발 돌려가지고 이렇게 리본이 있는데 리본 뒤에 리본 포인트예요. 이거를 잠궜을 때 정말 예쁩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리본에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탈 부착이 가능한 거예요. 리본은 리본 뒤에 뺄 수도 있고 오픈와이어가 남성복도 같이 해요. 이번 남성복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이 모자 자체도 너무 예쁩니다. 많이 피곤한 코입니다.
집에 가자. 가자 이제. 고생했어. 고생했어. 자, 고민 가질 거. 고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촥.